여러분, 안녕. 네. 한국에 계신 친구분님들, 미국에 계신 분들, 캐나다, 싱가포르, 이태리, 또 코스타리카에 계신 우리 구독자 친구님들, 언니, 동생들. 네. 오늘은 세이카 잘 나오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 좋아서 밖에 나가셔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꽃놀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셀카 잘 나오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셀카 잘 나오는 메이크업은 일단 눈썹과 아이라이너가 또렷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을 조금 진하게 그리세요. 평소보다. 너무 흐린 눈썹을 그리면 셀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눈썹을 제 눈썹 그리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에무라 시에무라 하드 포뮬러로 일단 먼저 형태를 잡아주죠. 형태를 잡아줘요. 이쪽도 그 셀카 메이크업은 눈썹이 좀 단단하게 도톰해야 돼요. 단단하게, 도톰하게. 그려준 후에, 이렇게 펜슬로만 그리면 흐리거든요?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시는 방법대로, 조금 진한 초콜릿색 섀도우로 눈썹을 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살살살살, 덧칠해주죠, 살짝. 그러면 눈썹이 단단해져요. 이쪽도, 여기 눈썹 산요 부분이 제일 진하면 인상이 부드러워지면서 예뻐져요. 눈썹하고 아이라이너가 좀 또렷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음영을 좀 흐리멍텅하게 주면 안 되고 조금 단단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맥의 소바 제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조금 음영을 줄때 쓰는 컬러예요. 조금 다소 좀 살짝 진해요. 살짝 제가 많이 쓰는 것보다 맥의 소바 제품으로 코 쉐딩 살짝 넣어줘서 윤곽선을 확실하게 코 쉐딩 넣어서 코를 확실하게 살려줘요. 코 쉐딩 넣어준 다음에 소바도 그렇게 진하진 않네요. 해주고 눈 두덩이 위를 한번 쓸어줘요. 소바 제품으로 눈 밑에 살짝 그 후에 코랄 제품 코랄 컬러를 살짝 두 번째 눈동자 위에 얹어줘요. 쉽게 할 거예요, 쉽게. 눈동자 위에 얹어줬어요.
셀카를 찍은 건요, 약간 프로필 사진하고 느낌 비슷하거든요. 프로필이나 셀카는요, 그 색조를 많이 진하게 안 넣어요. 그게 약간 팁이에요. 색조를 많이 안 하는 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코랄 한번 이렇게 눈두덩 위에 쓸어주고, 다시 좀 다소 진한 초콜릿색 포인트 컬러로 눈에 살짝 포인트를 줬어요. 눈 뒤쪽, 앞쪽 살짝, 앞뒤로 포인트를 줘요. 뒤쪽도 주고, 앞쪽도 한번 줘요. 뒤쪽만 주지 말고, 앞쪽도 한번더 주면요. 눈은 더 확장돼 보이잖아요. 눈이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커 보이죠? 앞쪽도 한번 주고, 뒤쪽도 한번 주세요. 뒤만 주지 마시고요. 앞뒤로. 앞뒤로 포인트를 줘요. 그럼 눈이 좀 움푹 들어가 보여요. 요 뒤쪽도 줘서 눈매를 좀 그윽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주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이렇게 이제 킬 블랙이라는 정말 깜장색 라이너 중에서 제일 까만 거 그걸 갖고 왔거든요. 그 제일 까만 거를 이용해서 또렷하게 표현해줘요. 좀 강하게. 그리고 살짝 눈꼬리를 들어 올려서 라이너를 그려줘요. 보이세요? 여기가 좀 떴죠? 요 밑에랑. 예. 눈이 약간 처지니까 라이너를 약간 위로 그려주시면 눈이 훨씬 올라가 보이면 젊어 보여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떠세요? 이쪽이 훨씬 젊어 보이죠? 들어줬어요. 여기 들어줬잖아요. 들어줬잖아요. 이쪽도 들어줘서 올려 그려요. 눈에서 한 2mm 정도 떨어뜨린 그 위에 올라간 부분에서 이 꼬리를 빼주는 거예요. 꼬리를 빼줘서 들어 올려 그려요. 그래야 훨씬 젊어 보이거든요. 꼬리를 빼서 올려줬어요. 눈매를 강하게. 샤도우는 많이 안 줘도 눈매는 좀 또렷하게 그려주고. 눈 아래쪽, 여기 언더에 약간 여기 눈동자를 지나지 않는 요선까지 음영을 줘요. 여기를. 제가 셀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음영을 줘요. 눈이 여기가 깊어 보이죠? 이쪽도 깊어 보이는 거예요. 깊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조금 반짝반짝거리면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잔한 음퍼를 눈 밑에다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눈밑 하이라이트.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눈밑 하이라이트. 은은하고 제가 손님들 이거 발라드려도 너무 과하지 않다고 좋아하시거든요. 이것은 메이크업 포레버의 펄 파우더거든요. 메이크업 포레버의 펄 파우더. 아, 얘는 영원한 거예요. 제가 애정하는 거는 은은한 핑크 펄. 반짝반짝한 거. 아이, 너무 예뻐요. 얘를 눈 여기 하이라이트 요 부분에다가 눈동자 위에다가 발라서 하이라이트를 줘요. 눈 주위가 반짝반짝하잖아요.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이게 셀카에 잘 나와요. 블링블링. 살짝. 은은한 블링블링. 우리 나이에는 또 너무 과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은은한 블링블링을 줘서 코 쉐딩을 좀 확실하게 줘서 코를 딱 세워줘요. 여기도 한번 싹 쓸어줘서 코도 싹. 여기도 반짝하게 좀 해주고요. 하이라이트. 여기서 콧대도 좀 하이라이트 제품으로 콧대도 싹 세워주고 여기도 싹 세워줬어요. 그리고 눈꺼짐. 여기 우리 하이라이트로 여기 눈꺼짐 여기 하이라이트를 싹 줘요. 여기 삼각존 여기에다가 여기 삼각 눈 밑에 하이라이트를 줘서 여기 눈 꺼진 거를 좀 올라오게 해주죠. 여기 올라오게. 눈 꺼진 거를 올라오게 해줬어요. 그런 후에 볼터치도 살짝 가볍게. 볼터치도 살짝 가볍게 해주고 대신 색깔 잘 나오려면 쉐딩 있잖아요. 쉐딩은 오늘 좀 까만색을 제가 선택했어요. 쉐딩을 좀팍 줘. 쉐딩을요. 팍 주세요. 얼굴을 완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쉐딩을 완전 많이. 완전 많이 줘요. 쉐딩을 완전 많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입술. 입술은 약간 개인 취향인데요. 가볍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진하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꽃놀이니까 약간 꽃하고 어우러지려면 저는 은은한 코랄 컬러를, 아주 은은한 코랄 컬러를 발라볼게요. 바른 듯, 안 바른 듯. 눈을 강조했잖아요. 눈이 땡그랗고 입이 좀 작으면 인형 같아 보이고 어려 보이거든요. 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는 조금 추가해야 되겠다. 너무 흐린 것 같아. 약간 코랄 컬러를 입술에서 좀 발랐어요.
조금 화사하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굉장히 쉽죠?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핵심만 포인트만 한번 찍어볼게요. 눈썹을 다른 때보다 조금 진하게 그려주고 눈썹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그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라이너를 또렷하게 표현해줘요. 또렷하게 그려주고 눈 밑에 음영을 주고 하이라이트, 샤도우 하이라이트를 줘서 밑에 은은하게 펄파우더 뿌려줬죠.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 줬잖아요. 이렇게 주고 그 볼터치를 과하지 않게 해주는 게 그 예뻐요. 그리고 쉐딩을 조금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입술은 가볍게 터치해주고요. 또 하나 팁은 셀카 찍으실 때 약간 옆모습으로 위에서 아래로 살짝 째려보듯이 이렇게 해야 잘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잘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지 이게 턱살이 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셀카 메이크업 예쁘게 하시고 꽃놀이 가셔서 예쁘게 사진 찍으세요. 안녕, 빠빠이.